다섯이었습니다. 무에도 불구하고 영재들이 종종 풍부하되 어디서 풍부해? 재능과 야망 둘 다에서 어떤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what부터 여기까지 주어서 이게 동사고요. 이렇게 된 거지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 하는 것? 막는 것. 뭐 하는 걸 막는 것? 세상에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는 것은 대대한데 그들이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. 뭘 배우지 못하는 거야? 오리지널. 독창적으로 되는 걸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주제문. 그래서 뭐 할 때? 그들이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때, 또 사이언스 올림픽에서 우승할 때, 그리고 체스 챔피언이 될 때 비극적인 것이 일어나는 거죠. 그게 뭐냐면 연습이 make perfect. 어떻게 되는 거야? 연습이 make perfect를 뭐라고 할까? 연습이 완벽해지기, 완벽하게 만드는 거지. 완벽해지는 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것이 뭘 만들진 않아? 새롭게 되지는 않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make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하면 되다라는 표현이 만들어 강하거든요. 그죠? 그것이 완벽, 새로워지지는 않는 거죠. 덧불어 형용사 엄마 사람들, 재능 있는 사람들은 배우는데 뭘 배워? 연주하는 걸 배우죠. 웅장한 모차르트의 멜로디, 아름다운 베토벤 시폰을 연주하는 걸 배우지만, 그럼 결코 뭐 하진 않아? 그들 자신의 악보를 작곡하지 않는 거죠. 그들은 초점을 맞추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? 소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. 뭘 소비하는데? 현존하는, 존재하는 과학적 지식을 소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. 근데 뭐, 그럼 뭐 하지 않는 거라면서 새로운 이해와 통찰력을 만들지는 않는 거지. 그들은 뭐 하게 돼? 수능하게 되죠. 뭐에? codify. 근데 뭐에 돼? 뭐 되어진? 성문화되어진 어떤 룰에 네, 순응하게 되는 거죠. 기존에 만들어진 게임에 뭐라기보다는 만들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룰을 만들고 그들 자신의 게임을 만들기보다는 줄곧 내내 그들은 노력하는데 뭘 노력해? 얻으려고 노력하죠. 뭘 얻으려고? 그들의 부모님들의 approval. approval 뭐죠? approval 뭐예요? 이게 알아야 지금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의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. 그래서